조치원역 광장이 들썩입니다. 열정적인 락음악에 관객들은 무대를 향한 손짓을 합니다. 여기서 만난 락공연은 여행길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에 화답하듯 가수들은 더욱 정열적인 몸짓으로 관객들과 함께합니다. 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항상 새롭고 기쁜 마음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창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었던 작은 역사가 락이라는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은 물론 여행객에게 다가갑니다. 바쁜 걸음만 오고 가던 조치원 역사에서 시민과 대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열정적인 락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탈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열린 역광장 락 공연은 대학생 동아리 1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어색해하시고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씩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축제는 조치원역의 낡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젊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코레일의 도움을 받아 지역 대학생들이 기획한 겁니다. 조치원이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도 적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동네가 이 동네죠. 우리 힘으로 이제 큰 공연을 기획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고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이 환경 개선에 이어 공연까지 열리면서 젊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최신영입니다.